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생선 손질이 아니고 생선 손질은 손질이죠. 칼을 다루는 영상을 이제 한 네 가지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첫 번째 영상인데 칼에 힘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칼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칼을 이런 생선 머리 같은 곳에 찍을 때 그 칼이 그 힘이 극대화될 수 있게 적은 힘으로도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3년을 생선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도 업계나 이런데 전혀 문제가 안 생겼어요. 아니 13년밖에 안 해서 문제가 안 생겼는지도 안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13년밖에 안 해서 안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칼 쓰는 요령을 조금 연구를 많이 해서 손목이나 팔꿈치나 어깨에 무리가 덜 가게 손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가 안 가게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없이 계속 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생선의 주둥이나 딱딱한 부분을 찍을 때 보면 칼을 짧게 잡고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직선을 내려요. 물론 잘리겠죠. 칼이 잘리면 이렇게 잘립니다. 근데 몇 번에 찍어서 주둥이를 잡히잖아요. 또 이거 한번 보여요. 똑같이 이 두 가지 칼이 틀려요. 두께가 틀리죠. 무게에 의해서 찍었을 때는 좀 더 빨리 잘리지만 가벼운 칼을 썼을 때는 더 짧게 잘려요. 많이 쳐도 잘 잘리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칼의 무게도 있지만 칼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다 생각하세요. 이렇게나 칼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보면 각도가 그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힘이 극대화를 못 시킵니다. 똑같이 주둥이가 훨씬 더 강한 걸 제가 우럭보다는 돔니 이빨이 훨씬 강하겠죠. 근데 한번 치는 거 안 보세요. 칼 잡는 방법이 틀립니다. 아, 이 칼도 어떻게 칩니까? 칼을 조금 더 길게 잡고 칼 뒷날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주둥이를 칠 때 요 면으로 이용하면 요 앞쪽을 이용하면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안 됩니다. 근데 뒷날을 쳤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겠죠. 뒷날을 쳐야 됩니다. 근데 뒷날을 칠 때 손이 뒷날에 가까우면 이 칼이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칼을 조금 길게 잡으면서 칼 뒷날에 좀 길게 잡으면서 이거를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칼이 이렇게 회전을 타서 찍어 내리는 거. 이렇게 내리는 거하고, 이렇게 내리는 거하고는 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매운탕, 뼈나 이런 걸 줬을 때는 이렇게 칼 뒷날로 내리치는데도 칼을, 손목을 살짝 꺾어서 같이 내리면서, 자, 팔을 보세요. 팔은
칼을 보여드릴게요. 팔은 이렇게 내렸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팔은 접었다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손목을 같이 꺾어주면서 위로 올려서 팔을 접으면서 손목을 같이 꺾어 올리면서 손목에 힘을 빼고 그대로 내려치는 거예요. 칼 힘을 이용해서 손목에는 힘을 빼야 돼요. 손목을 깍주면 힘을 깍주면 나중에 되면 팔이 아파서 힘을 못 써요. 너무 팔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처럼 보시면 자, 보세요. 한 방에 이렇게 조기 주둥이 확실히 강하네요. 너무 주둥이. 제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힘을 작게 주는데 원래는 이 정도 내려서 이 정도 딱 때리면 주둥이가 잘립니다. 그렇죠. 자, 칼은 뭔가를 이렇게 찍을 때는 칼날에 자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도 잡지 마세요. 이렇게 잡으면 손목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를 찍을 때는 이렇게 잡으세요. 이 칼 이 끝부분이 자루에 따라 틀린데 칼 끝부분이 새끼손가락쯤에 잡히게 이렇게 잡고 찍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칼을 스냅을 이용해서 손목을 살짝 들어서 내리면서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 연습을 하게 되면 뭔가를 찍어낼 때 뼈나 머리를 자를 때 훨씬 더 힘을 줄 수 있어요. 이 칼 끝에 칼을 자기가 주고자 하는 자르려고 하는 그 부분에 칼에 온 힘이 집중될 수 있게 하는 그 첫 번째. 자, 보여드릴게요.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 같은 것도 아까 같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지입니다. 이렇게 지어서 윗날로 한 번에 이렇게 잘립니다. 한번 뭐 칼이 잘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손목에 스냅으로 찍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돔을 똑같은 돔을 이용했을 때 자 이렇게 잡았어요. 짧게 잡았어요. 짧게 손목을 안 꺾고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 힘이 전달이 안 됩니다. 힘이. 그런데 그 충격은 손목이랑 팔꿈치에 그대로 옵니다. 손목이랑 팔꿈치에.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짧게 잡고 그대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손목에 스냅으로 각도를 조금 최대한 올려서 내리면서 마지막에 극대화시키고 이게 칼의 힘의 극대화를 시키는 그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칼을 처음에 치는 걸 가리킬 때 저는 이 매운탕 손질을 하루 종일 시켜요. 하루 종일 아니고 맨날 며칠 계속 시켜요. 그러면 그 칼을 잡는 원리도 몸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힘을 빼는 원리도 느끼고 자, 그렇다고 이 핀을 칠 때는 자 보세요. 핀을 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핀을 칠 때 이렇게 길게 잡으면 나는 이면을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면을 사용하는 게 아닌데 이면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멀리서 자꾸 핀을 치면 이 칼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멀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엄청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최대한 짧게 이 세 번째 손가락이 걸리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찍을 때는 손을 뒤로 잡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핀을 칠 때는 짧게 잡고 이렇게 최대한 짧게 잡고 그 손을 칼을 올리는 그 손을 이 손가락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도 손목 스냅으로 살살살살 하면 핀을 쳐줍니다. 자, 이 핀을 다 쳐졌으면 자, 이렇게 뜯겠죠. 뜯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짧게 잡았던 거를 뒤로 빼고 자르고 다시 손을 칼을 내려놓고 아가미를 뜯은 다음에 다시 잡을 때는 길게 잡고 쪘을 거니까 길게 잡고 자, 이 동작을 아주 빠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핀을 칠 때는 짧게 잡고 반대군 짧게 잡고 자를 때는 길게 다시 손을 옮겨가고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핀을 칠 때는 또 짧게 잡고 엄지 이 칼이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 이 엄지로 받치고 뭐 다 알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손질해보는 손질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썰 때 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고기는 칼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힘이 들고 안 들고 하루가 지치고 몸이 지치고 하는 게 다 칼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핀을 칠 때는 짧게 잡아서 이렇게 받쳐주고 핀을 손목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찍을 때는 다시 뒤로 잡고 그대로 잡고 해서 돌려서 그대로 찍으면 안 돼요. 그래 지금 손목에 그대로 무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려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2, 3년 하다 보면 팔에 이미 골병이라고 해야 되나? 골병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찍고 이런 거 가벼운 거 찍을 때는 뭐 손목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길게 잡아도 이렇게 받쳐줘도 상관없습니다. 힘을 강하게 줄 때는 뒤로 잡고 그대로 크게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고 이게 연속입니다. 뜯어갖고 길게 잡고 힘이 거의 안 들어가요. 지금 내가 보여드리지만 소리는 크지만 저한테 손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운탕 손질을 하다 보면 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칼을 생선 손질해서 쓰지 매운탕 칼은 따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칼날 이빨이 찍을 때 칼날도 상해갖고 나중에 생선 손질할 때도 힘들고 칼을 바꿔가면서 두 자루 세 자루 정도를 매운탕이나 뼈를 자르는 강하게 내리치는 칼 형제 그 다음에 생선 손질하는 칼 형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가지고 적절히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나중에 조금 많이 잡다 보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힘든데 안 힘들게 최대한 안 힘들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찍을 때는 약간 무거운 칼을 사용하면서
항상 그 칼 사용하는 부위에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에 손을 잡아갖고 사용하면 됩니다. 뒷날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격파하십니다. 여기 면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가까이 잡아서 칼끝을 사용할 때는 손가락도 이렇게 받쳐서 그러면 훨씬 더 칼의 힘이 들려요. 칼끝 여기 사용할 때는 뭐 자를 때는 여기 조금 뒤로 빼서 여기 칼끝이 여기 아시겠죠? 이 칼 세 면을 나눠서 사용하는 법을 대충 알려드렸는데 이제 이게 첫 번째 강한 힘으로 내리칠 때 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면을 사용할 때 비늘이나 뭐 사용할 때 이쪽 면을 사용할 때는 좀 가까이 잡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이 칼 자루를 위치를 바꿔가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손질할 수 있을 겁니다.